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I'm asking you.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왜 다른 얘기할 때는 이렇게 채팅창에 다른 얘기만 쓰시다가 이런 떡밥 하나 던져주면 미친 듯이 이렇게 무시는 거죠? 아, 뭐 댓글들이 지금 영화 제목들을 난리가 났는데요. 아, 이러려고 제가 이 말 꺼낸 건 아닌데, 아, 어쨌든 뭐 많은 댓글 올려주셨으니까, 아, 다른 제목들은 제가 많이 이제 다 봤던 거고 하나 딱 못 봤었던 게 있네요. 아, 살 희네 추억이라고. 요 컨텐츠는 제가 아직 접해보지 못했던 저 컨텐츠였던 것 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많은 정보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보다 이런 영화에 더 전문가이신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장우석입니다. 네. 제가 전문가 아닙니다, 저. 얼굴이 전문가시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아 근데 그 아까 말씀하신 거 보고 네. 아 진짜 우리 정프로 님도 상대방이 좀 받아 줄 수 있는 게스트가 나오면 좋은데 아까 너무 젊은 분이 나오셔갖고 그 검은 봉다리 얘기할 때부터 네. 이미 느낌이 왔습니다. 아 오셨구나. 예, 정프로님의 과거의 어떤 그런 성향들 네. 이런 취향이 나와서 굉장히 아, 웃겼습니다. 뒤에서. 예. 아 너무 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아, 같은 추억을 공유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 예. 궁금만 하신 거 저는 충분히 이해가 하고요. 아유 장우석 본부장님. 예, 뭐. 저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예. 아유 그 예, 너무 예, 잘 예. 그림이 딱 그려지시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이제 사실 이제 정프로님 아시겠지만 네. 이 저희 글로벌 라이브가 네. 아침에 한번 퇴근길에 한번 네. 밤에 하잖아요. 네. 개인적으로 제일 힘든 시간이 지금이고요.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네. 이거를 좀 추천을 드리자면 네. 이 방송을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침도 보시고 퇴근길도 보시고 그다음에 글로벌 라이브 우리 시청자분들이 예, 네. 다 보시면 네. 연결된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아, 그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그 인사이트 얻을 수 있는 분도 계시고 네. 저처럼 뭐 약간 가볍고 저는 뭐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기사 같은 걸 많이 말씀드리는 분도 계시고 네. 매일 나오다 보니까 네. 다 다르기 때문에 네. 한번 연결해서 보시면 좋은데요. 최근에 미국 시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네. 아까 보니까 퇴근길 때 아마 그걸 그 강의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다시 얘기하면 어쨌거나 지금은 네. 그 돈을 풀고 있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돈을 풀면 인플레이션이 오거든요. 네. 인플레이션이 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는 게 좋을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하나 예를 들면 이게 종이컵이잖아요. 종이컵도 네. 여러분들이 많이 사신다고 그러면 이 종이 가격이 올라가겠죠. 올라가야지만 돈이 또 나오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종이컵을 판매하면은 판매업자가 돈을 벌게 되고 그 돈이 또 공장으로 들어가서 결론적으로 이 컵을 만드는 인부 근로자까지 이제 돈이 들어가다 보면 네. 그러면 고용지표가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제가 보기에 일단은 이 금리를 올리는 것은 네. 최소한 고용지표가 과거치로 돌아갈 때까지는 조금 용인을 하고 물론 금리를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네. 약간의 그런 부분들을 패드해서 기술적으로 할 것 같은데요. 그 여러분들 알고 있는 고용지표의 과거의 수치를 말씀드려보면 네. 실업률은 3-4%였습니다. 지금 6% 후반 아닙니까? 네. 반이 깎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네. 우리가 매주 목요일 나오고 있는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네. 보통 20만 건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한 4분의 1을 줄어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줄면 아마 그 이후에는 다른 통화 정책을 써서 금리를 올리든지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전까지는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용인하면서 네. 시장을 더 이끌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의 파티죠. 네. 돈에 대한 파티를 더 질 걸 보기 때문에 너무 앞서가면서 뭐 인플레이션 오게 되면 금리를 올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네.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이제 그렇겠습니다. 혹시 네. 고용이 지난 트럼프 정부 때 지나치게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까운 4%면 거의 완전 고용이 그렇죠. 완전 고용이죠.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전까지는 뭐 한 5-6% 정도가 그렇죠. 원래 정상 수치였는데 그렇습니다. 네. 트럼프 때가 비정상적으로 좋았던 거고 네. 지금 그렇죠. 비정상적으로 좋았던 네.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 예를 들면 6.5% 여기 상황에서 다시 뭐 4까지 가는 거를 목표로 하진 않을 것 예, 같다는 그 정도까지 아니지만 말씀하신 네. 것처럼 정프로님이 인사이트 있으시잖아요. 아, 5-6%에 5-6%까지는 네. 한번 기다려보고 그 다음에 추후에 금리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인플레이션이 오기 전에 추가 부양책을 쓰게 되면 돈을 막 주면 그 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물론 컵도 사겠지만 네. 어떤 분은 소고기 사 먹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지만 네. 제가 보기에 뭐 소고기 사 먹는 걸 제가 어떻게 알 수는 없는 거고 네. 부동산도 제 전공 분야가 아니니까 네. 그 돈이 주식으로 들어왔을 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오늘은 네. 그런 현상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돈이 들어오게 되면 그 돈이 계속 들어오면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네, 그런 네, 쪽으로 네. 설명을 드리고 우리 정프로님 워낙 인사이트 있는 분이어서 아유, 장난 아마 아니죠. 충분한 좋은 대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한번 좀 보겠습니다. 먼저 네. 예, 맵을 좀 볼 건데요. 네. 맵을 보시게 되면 13일과 14일날 그림이 딱 달라진 게 있는데 예, 13일날은 빅파이브가 빠졌고요. 네. 14일날은 빅파이브가 올라왔고요. 그 차이밖에 없어 끝입니다. 끝. 예.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네. 굉장히 빅파이브가 하루 쉬고 다음날 올라오고 다음날 빠지고 쉬고 굉장히 재미없는 시장이 연출되고 있고 네. 뭐 올라가면 강보합 빠지면 약보합 저번에 그러니까 강미보합이요 우리 또 새로운 신조어를 만드지 않았습니까 정프로님께서 네. 예, 뭐 그런 거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의 시장은 플랫하게 가는 시장이다 보니까 굉장히 재미가 없고 네. 특히나 이제 이 업앤다운 있어야 주식하시는 분 재미있잖아요 그렇지만 네. 지금은 그런 시장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요 업종별 흐름을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13일날은 빨갛게 빠져있던 것들이 네. 정확히 다시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죠. IT하고 헬스케어하고 우리가 알고 이미소비재가 13일날 빠졌다가 14일날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똑같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빠졌다가 다음날 올라오는 그런 모습. 또 네. 산업재가 올라왔다가 다음날 빠지는 모습.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하루 올라오면 하루 빠지고 하루 빠지면 하루 올라오는 시장이 연속되다 보니까 네. 매우 재미가 없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돈이 계속 들어오면 네. 어떻게 주식시장에 여러분 대처하시는지 설명을 드릴 건데 네. 처음에 조금 들어오게 되면 이런 거죠. 처음에 조금 들어오게 되면 아 조금 들어왔으니까 정말 좋은 주식 그나마 코로나에 대한 잘 버티는 주식에 투자하겠죠. 네. 그게 바로 빅파이브 주식이었고요. 네. 사실 그런 기업들은 2019년도 좋았고 작년에 좋았고 네. 올해도 좋을 것이고 과거 10년 동안 좋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더 돈이 더 들어온다 그러면 더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돈이 변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게 이제 이 촉발시킨 게 바로 이 부양책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 제가 보기에 이 부양책이 나오고 나서 시장이 굉장히 무덤덤하거든요. 네. 무덤덤한데 그 이유를 좀 설명드리겠는데요. 상원과 하원의 통과 여부가 상당히 좀 불투명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블루웨이브인데 왜 불투명하냐고 말씀하시겠지만 다음 편에 설명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부양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기 민감주 중소형주 외에는 나머지 부분들의 수혜가 올지는 글쎄라고 좀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부양책이 많이 주어지게 되면 네. 그 부족한 부분을 세원해서 메꿔야 되는데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빅테크 종목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조그만 기업들 빼놓고는 그렇게 이 부양책에 대한 수혜가 별로 없다라고 보이다 보니까 시장이 올라오지 못하는 것이고요. 그럼 오늘 왜 나스닥이 조금 낮냐라고 선물에서 나온 모습 보이니까 네. 물어보신다 그러면 오늘 애플에 대한 투자금이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이끌고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왜 제가 불투명하냐고 적어놨냐면 제가 원문을 가져왔는데요.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원에서의 표결 중에서 헬스케어 관련한 이거에 투자한 그 돈에 대한 부분들은 100석 중에서 60석을 얻어야 돼요. 지금 반반 아니고. 아닙니까? 반반? 네네. 반반이거든요. 민주당 반, 공화당 반. 네. 근데 반반인데 그러면 여기서 공화당 표가 10표가 와야 되는데 쉽지 않은 거죠. 쉽지 않다고 좀 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그냥 과반수만 통과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실업에 관련한 부분들, 그러니까 부양책이죠. 그다음에 최저임금 올리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사실 50표만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네. 51만 나오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51이지만 아까 말씀한 특수한 이렇게 헬스케어 관련한 이런 부분들은 60표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네. 60표라고 그러면 저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공화당이 아무리 좀 뭐 생각에 있어도 네. 아마 찬성 안 할 것 같고요. 네. 제가 보기에 반반도 어려울 것 같아요. 왜 반반한다고 그래도 지금 그 민주당의 반 중에 한 두세 분 정도가 지금 공화당의 성격이 있는 분들이 거기 계시다는 설이 있습니다. 제가 뭘 알겠습니까만은
네. 설이 있어갖고 만약에 소속은 민주당이지만 네, 성향은 예 네, 성향은 네. 약간 보수에 가까운 네.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실제 이게 결론적으로 가면 상원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부결되면 또 부결됐다고 장이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지금 바이든이 던진 1.9조 달러의 부양책은 물론 좋은 내용이지만 실제 이게 통과될 여지도 미지수고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통과 안 된다고 그러면 네. 또 한 번의 시장에 충격이 올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월가의 약간의 경고성 발언이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전반적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또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겠지만 이거 돈을 또 뿌려버리면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돈이 뿌려지게 되면 인플레이션에 압박이 또 와서 금리를 올리는 또 촉발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데 네. 어쨌거나 이렇게 하시면서 지금 바이든의 1.9조 달러에 대한 부양책은 아직까지는 약간 미지수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것들이 시장에 반영이 되어갖고 흐름이 좀 안 좋은 겁니다. 네. 설명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럼 돈이 들어와서 작년 초반에는 뭘 샀냐면 예, 페이스북, 넷플릭스, MS, 아마존, 애플, 구글을 샀죠. 네. 왜냐하면 믿을 만한 주식이니까. 네. 어려울 때 믿을 만한 게스트가 방송 잘하시잖아요. 거기서 오래 보셨지만. 아, 그분들은 정말 네. 꼭 반드시 저희 옆에 있어야죠. 네. 방송이 어렵거나 혹은 뭐 제가 상태 안 좋을 때 그렇게 믿을 만한 게스트 한 분 계시면 네. 너무 좋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분이 계셔야 되는데 네. 그게 바로 믿을 만한 기업이 작년 상반기에 이런 기업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지금은 S&P 500이 올 초입니다. 올해 네. 올해 지금 한 15일 됐나요? 네. 1.2%가 올라가는 동안에 지금 엑슨모빌과 JP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 기업들이 급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엑슨모빌이 무려 22%가 올라갔고요. 은행주가 11%, 아메리카 항공주가 4%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게 네. 무슨 얘기냐면 돈이 처음에 조금 주어지면 좋은 종목을 사서 가져가는데 돈을 계속 주면 있잖아요. 네. 계속 주게 되면 이제는 보니까 약간의 그 실적은 안 되지만 뭔가 떨어져 있는 주식들 싼 게 보이는 거죠. 그때는 실적보다는 차트를 보고 많이 매매하시고요. 현재 미국 현지의 어떤 그런 모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엑슨몰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가져가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 금융주 떨어져 있으니까 사는 거고 네.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1차적인 어떤 그런 돈이 더 들어오게 되면 약간 실적이 나오지만 많이 빠진 종목을 처음 매수하기 때문에 네. 일단 엑스모빌하고 금융지를 매수했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여기서 더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더 들어오면 또 한 페이지 나오죠. 근데 이게 보시게 되면 네. 제가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한테 무슨 얘기했냐면 우리나라 지금 탑 50 중에서 보유 종목 네. 중에서 금융주가 없다. 너무 안타깝다. 아. 예, 이걸 계속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 네. 금융주가 작년에 11월 두 달 동안 한 50% 가까운 상승을 보였거든요. 굉장히 무거운 주식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일단은 돈에 흐름들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걸 보여드린 거고요. 네. 만약에 돈이 더 들어온다 치면 네. 더 들어온다 치면 이제는 신규 상장 종목에 또 투자하는 거죠. IPO는? 예. 네. 그게 아. 바로 에어비앤비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네. 에어비앤비의 시가총액이 지금 거의 1,100억 달러 수준입니다. 1,100억 달러. 잘 감이 안 오르시잖아요. 120조. 예. 네. 그 돈은 그런데 네. 이게 얼마나 큰지를 상대적으로 잘 모르시잖아요. 네. 메리어트 호텔, 힐튼 호텔, 인터콘티넨탈 호텔, 하이아트 호텔. 윈드의 모텔의 초이스 호텔 합친 6개의 시가총액보다 큽니다. 테슬라랑 비슷하네요. 테슬라가 이제 과거의 모든 자동차 회사에 합친 것처럼 네. 굉장히 의아한 거죠. 이게 보게 되면 이게 뭐 상장한 지 두 달밖에 안 되는데 두 배가량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네. 이게 보면 근데 여러분들 이것까지 보시면 아예 뭐 그럴 수 있지. 에어비앤비가 얼마나 훌륭한 회사인데라고 말씀할 수 있잖아요. 네.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별로 훌륭해 보이지 않습니다. 매출은 줄고 적자는 커져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매출이 줄어요? 예, 매출이 줄어 있죠. 보시는 것처럼 2019년도에 48억 달러였는데 지금은 25억 달러거든요. 여기 1분기가 추가돼봤자 네. 제가 보기에 넘겨봤자 30억 달러 초반대 잘 나와줘봤자 그럼 이게 2년 전 수치거든요. 네네. 그럼 매출은 빠졌죠. 매출은 빠진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넷인컴 당기순이 보시게 되면 지금 당기순이 적자가 엄청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거의 7억 달러가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 7억 달러 숫자가 예. 한 번도 보지 못한 또 작년도에는 6억 달러 넘어가는 그러니까 계속 보게 되면 2018년, 17년에 두 번 정도 줄었다가 다시 커지는 모습 보이기 때문에 예. 지금 뭔가 경영을 좀 잘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적자가 더 커진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12월 상장한 이후에 두 배가 주가가 올라갔다는 거죠. 그럼 많은 분들이 이걸 왜 샀을까 한다고 그러면 네. 여러분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혹시 정프로님 네. 어떤 기업이 있는데 네. 매출은 막 줄고 있고 적자는 엄청 커지거든요. 근데 상장하자마자 지금 거의 두 배가 올랐어요. 한번 사시겠냐 물어보면 저한테 안 사죠. 예, 뭐라고 할 겁니다. 이거 네. 어떻게 나한테 이런 걸 권할 수가 있냐. 네. 저가 아마 2년을 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신다는 거죠.
왜냐면 돈이 막 들어오니까. 안 산다니까요, 그래 저는. 아니, 정 프로님은 안 사시죠. 절대 네. 안 사실 분이죠. 네. 정 프로님은 워낙 그 현명하신 분이고 또 주식을 워낙 냉철합니다. 냉철하게 판단하다 보니까. 근데 네. 많은 분들은 약간의 돈이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면 약간의 지금 그 냉철함이 좀 약간 떨어질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제가 물론 뭐 카지노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네. 보통 포커할 때도 네. 돈이 많이 따면 괜히 막 안 좋은 패드 막 갈 수도 있잖아요. 어차피 뭐 벌었으니까. 전문용으로 뻥카로 가지만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나온다는 거 말씀을 네. 드리는 거고요. 이게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이게 얼마나 이 돈에 대한 속성이 바뀌고 있는지 하나 더 보시게 되면 굉장히 재미있는 그림인데요. 네. 여러분들이 그 작년도에 초반 때 코로나가 터지면서 네. 열심히 닦았던 약이 있는데 그 약이 락스거든요. 락스. 락스? 네, 락스를 막 닦았어요. 공항 네. 닦고 왜냐면 코로나가 터지면 청소사람들이 그걸 소독을 했거든요. 소독. 그 대표적인 기업이 크로락스라는 기업인데요. 네.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죠.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8월부터는 네. 이제 그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이게 뭐 99.9%의 뭐 바이러스를 죽인다는 그 선전하는 문구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 작년 8월부터 S&P 네. 500이 거의 20% 가까운 상승을 보이는 동안에 크로락스 주식은 오히려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점점 벌어지고 있죠. 왜죠? 점점점. 왜 그러냐면 이게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작년 초반에 네. 봄 때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이 계속 들어오는 과정에서 물론 이 기업이 좋아 보이지만 난 이게 아니야.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올라왔거든 하면서 더 빠진 종목을 사는 겁니다. 더 빠진 종목을. 그냥 무조건 다짜고짜 시적보다는 주가 싸 보이는 걸 사시는 거거든요. 근데 네. 다시 한번 그림을 보여드리지만 크로락 실적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보세요 한번. 작년도에 초반에 네. 보시게 되면 매출도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 이 회색 막대가 매출입니다. 아. 그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네. 영업이익도 증가하는 그런 모습 주당 순위까지 증가하는 모습 보였죠. 네. 실적은 매우 좋아지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손이 안 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돈은 매일 들어오는데 내가 보기에 차트상 보게 되면 매력이 좀 없어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실적을 보는 게 아니고 차트만 보고 하는 거고요. 이걸 조금 더 확장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네네. 이런 겁니다. 델타항공이 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주가가 올랐거든요. 네. 왜 올라갔는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델타항공이요. 어제 발표한 주당 순이익이 마이너스 12.39달러입니다. 주당? 예, 주당 순이익이 마이너스 12.39인데요.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2001년만 쭉 보시게 되면 뭐 지금까지 이런 기록이 없었어요. 엄청난 적자죠.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금융위기 때 리만 사태 때도 거의 9달러 적자였거든요. 근데 지금 그 커졌기 때문에 네. 리만 사태 저리 가라 정도까지 실적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올랐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는 실적 필요 없어. 차트가 많이 빠져있는 거 살까라는 어떤 그런 약간의 뭐랄까요 정석적인 투자 방법이 아니고 조금 더 젊은 분이 들어오다 보니까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네. 빠져 주식을 매수하신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델타항공 20년 만에 가장 큰 적자를 보였고요. 네. 그다음에 델타항공에 던지는 질문을 한번 제가 이렇게 던져봅니다. 여행의 정상화가 언제쯤 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언제 될까요? 라고 한 3년 걸릴 것 같아요. 딱 나오잖아요. 3, 네. 4년. 네. 굉장히 길게 잡으신 건데 빨라봤자 2년입니다. 2년.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거 지금 사서 지금 회복이 언제 될지 최소한 2년 아닙니까? 네.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백신 접종 유무와 상관없이 탑승이 가능할까를 물어본다 그러면. 안 될걸요? 안 되겠다 생각하시죠? 네. 왜냐면 나는 맞았는데 안 맞은 사람이 탄다고 생각해보죠. 그 좁은 공간에. 그렇죠. 그리고 막 미국까지 10시간 동안 간다는 거죠. 네. 한 명이 걸리면 다 걸리는 거 아닙니까? 거기는. 네. 좁은 공간이 좁다 보니까. 네. 또 한 가지. 거리두기 인해서 지금 자격 좌석을 하나 떼고 하나 앉겠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요금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두 배 받아야 되는데. 예, 예전에 입석까지도 한번 고민했었거든요. 입석을. 진짜요? 비행기를? 입석을 서서 이렇게 줄 붙고. 아, 그래요? 예, 왜냐면 그때는 비행기가 워낙 여행이 핫하다 보니까. 아. 저가 또 서서 갑니다. 저는 서서. 싸게 해준다고. 한 4시간 정도는 저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가슴에 줄을 붙고. 예, 안전벨트처럼 예, 이렇게 하고. 그 졸려도 그냥 자면 되잖아요. 기대갖고. 네. 보통 그런, 아니, 예를 진짜입니다. 농담이 아니고. 예. 그런데 한 자리 뛰어서 한 자리 안다 그러면 요금이 무조건 올라가겠죠. 네. 그럼 그거에 대한 인상은 누구한테 줄 것이냐.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만약에 다시 한번 기내에서 코로나의 확산이 된다 그러면 그러면 비행기 다시 안 탈 거거든요. 제가 그렇죠, 보기에는. 그렇죠. 그런 수많은 이런 문제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20년 만에 가장 큰 적자를 보인 델타항공이 실적 발표가 올랐다는 거죠. 이런 설명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필요한데 말씀은 드리겠지만 지금은 돈을 너무 많이 풀다 보니까 네. 그 돈이 사실은 이런 컵을 사서 실물 경제를 좀 도와줘야 되고 이 돈이 결론적으로 근로자의 월급까지 이어져갖고 네. 고기지표가 나아지는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뭐 부동산을 간다든지 아니면 뭐 주식시장을 올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제 맡겨봤자 은행이 맡겨봤자 돈이 안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 되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어쨌거나 당분간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태를 유지할 건데 그럼 여러분들의 선택은
굉장히 혼합스러울 수가 있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고 일단은 좋은 종목, 실적이 좋은 종목들. 다만 실적이 좋아질 기업도 좋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금융주는 원래 좋은 기업이었잖아요. 네. 실적이 좋아질 기업이죠, 올해. 그런 기업들에 먼저 가서 미리 선점하고 투자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지금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이미 50%가 올라왔는데 아, 본부장님 금융 사면 어떻게 해요? 물어보는데 네. 난감하거든요. 지금 많이 올라왔거든요, 지금요. 그러다 보니까 난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돈의 흐름을 보고 네. 미국 주식의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보시게 되면 미리 좀 투자를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 더 팁을 드린다 그러면 여러분들 앞으로 조금 더 본다 그러면 네. 어디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디가 될 것 예. 같냐고요? 예. 처음에는 빅테크 기업이었고요. 아. 어, 그다음에 뭐 준비도 같은 거 떴고요. 그다음은 아까 보여드렸지만 뭐 금융주. 에너지가 됐고요. 네. 그다음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뭐가 될까요? 한번 미국 생각해. 기준입니까? 지금 미국 기준이겠죠. 글로벌 라이브니까. 아, 이렇게 또 한심하게 뭐 아니 쳐다보세요. 아, 제가 순간 헷갈렸어요. 아, 한국일 수도 있겠다. 네, 미국 기준으로. 다음 스테이지. 네, 다음 스테이지. 다음 스테이지 건설 인프라라고 합니다. 건설 인프라요? 아, 진짜 대단하십니다. 왜요? 거의 오셨어요, 거의. 네? 건설 인프라 관련입니다. 맞아요? 예, 앞으로 좀 갈 업종이 네. 리츠거든요. 리츠. 리츠. 예, 미국에서 보는 건 리츠입니다. 리츠가 네. 상업 리츠 망했거든요. 네. 상업 리츠 해봤자 지금 임대를 못 받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도와주고 있고 네. 망했지만 지금 서서히 좀 살아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리츠 회사 사이먼 프로퍼티 같은 경우에 오늘 나온 기사인데 네. 이제는 방역을 강화시켜서 네. 보통 그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안전을 위해서 아까 비행기에 대해서 보통 탈 때 그 접종했는지 물어보잖아요. 네. 하듯이 뭔가 확인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뭔가 거기 이제 공간에 네. 투여시키는 그런 걸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코로나가 첫 번째 무조건 네. 방역을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런 걸 발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조금만 만약에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아니지만 네. 약간의 그 쇼핑몰 같은 거 아울렛 네. 이런 걸 보고 있거든요. 사이먼 프로퍼티는 참고적으로 이천에 있는 프리미엄 아울렛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리치? 회사입니다. 예, 이천도 있고 네. 파주도 있고 아마 정프로님 많이 갔을 것 같아요. 명품 좋아하시니까 거기에 보통 있는 거거든요. 예. 아닙니까? 안 좋아해요. 아,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예. 갑자기 왜 나를? 예, 일단은 제가 보는 이제 그렇게 한번 여러분 생각을 아, 해보시고 리치. 예, 이렇게 미리 좀 선점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예, 수익이 날 것 같고요. 뒤따라가는 것보다는 다만 이제 실적이 엉망인 같은 거 아까 네. 델타 한 거 보여드렸죠. 델타 한 거 나쁘다는 게 아니고 실적이 아까 우리 정 프로님 딱 말씀하셨지만 오래 걸린다는 거죠. 회복하는데 네. 그럼 오래 걸리는데 굳이 진작 들어가서 차를 타서 그게 막 3박 4일 동안 안 출발하는데 지금 계속 기다리셔야 되잖아요. 보통 네. 많은 분들이 타면 출발하기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걸 본다 그러면 조금 더 그 돈이 들어왔을 때 네. 어디 흘러갈지를 판단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오늘 여러분들 실적 발표가 지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네. 실적 시즌인데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여러분들 실적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을 가장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걸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earningswhispers.com이라는 사이트가 있고요. earningswhispers.com 예. 예. 속삭임 실적 아. 속삭이는 거 이렇게 예. 예. 사바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네. 이 사이트 주소를 외우신 다음에 네. 끝에 있는 빨간색 부분이죠. 요거를 심볼인데요.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의 심볼만 교체하시면 네. 이게 언제 발표하고 현재 그 예상치가 얼마인지 딱 나와줍니다. 이게 여러분들 뭘 갖고 왔냐면 네. 넷플릭스가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에 시장 발표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컨센서스는 1.38이고요. 그다음에 earningswhispers.com에서 예상하는 거는 $1.57. 그다음에 매출은 $66억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딱 보시고 아 이거보다 잘 나와야겠구나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제가 알려드린 거니까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좋은 팁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또 몇 번 보시면 잠겨갖고 저한테 엄청 뭐라 하시거든요. 네. 한 10번 보면 잠겨갖고 막 돈 내라고 그래갖고 뭐. 아, 이거 돈 내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이 사이트는 그런 게 아닙니다.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보유한 실적에 대해서 네. 기준을 아셔야죠. 그렇죠. 그래야지 여기 좀 잘 나왔는지 판단이 되기 때문에 네.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제가 계속해서 에너지 기업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네. 어제는 뭐 JP모건 체이스가 유가 전망을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작년 12월에 골드만삭스가 뜬금없이 엑슨모빌에 대한 투자금을 올리고 네. 갑자기 또 그저께 JP모건 체이스가 또 한번 투자금을 올렸다가 어제는 또 JP모건 체이스가 투자금을 올리고 나서 힘을 받기 위해서 유가 전망을 올렸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에너지 업종에 3조 원이 넘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큰 자금이 들어왔다. 네. 일단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을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뭐가 됐든 간에 엑슨모빌 CFO라면 뭐가 됐든 좋습니다. 일단 에너지 관련 기업부터 한번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만약에 ETF로 간다 그러면 네. ETF는 XLE가 있습니다. XLE를 가져가면 에너지 업종 전체 투자하는 ETF니까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돈이 들어왔다는 거는 생각이 거의 비슷한 거예요. 저랑 우리가 알고 있는 특히 그 펀드 매니저들이 네. 생각이 비슷하기 때문에 일단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리츠 관련해서 뭐 질문들이 좀 많으신데 네. 리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먼저 사놓고 뭐 한 일주일 있다 팔고 뭐 이런 주식은 아니잖아요. 아니 그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니, 얘는 뭐 쭉 보유하면서 좀 뭐라고 합니까 배당도 좀 받고 아,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받고. 가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리츠라는 건 여러분들이 소액의 네. 돈을 모아서 네. 그걸로 부동산을 뭐 임대할 수도 있고 개발할 수도 있고 네. 매매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나오준 수익을 배당으로 뿌려주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막 네. 올라가는 거를 그렇게 기대하는 건 별로 좋은 네, 접근 아니죠? 예, 네, 조금 더 시간도 조금 여러분들 여유 있게 투자할 수 있고 네. 그다음 향후에 만약에 진짜 좋아진다 그러면 네. 이제 다 좋아지고 있으니까요. 아까 말씀하셨죠 돈이 계속 들어오면 더 향후에 좋아질 것들이 계속 순차적으로 나오거든요. 네. 아까 보여줬지만 처음에 빅테크였고 그다음에 금융 에너지였고 지금 또 어디로 가냐 그러면 물론 소재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하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가장 쉬운 왜냐하면 지금 그나마 리츠에서도 보게 되면 네. 무슨 뭐 데이터 센터 관련 리츠라든지 아니면 헬스케어 관련 리츠는 안 빠졌어요. 오히려 올라갔죠. 그것들은. 근데 일단 지금은 상업 리츠가 상업용 리츠 그다음에 오피스 관련 리츠가 많이 빠져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쪽에서 검증된 기업을 투자하시라는 얘기고 시간을 벌어주게 되면 여러분들 배당도 아까 말씀하신 배당을 받고 있다가 네. 올라가면 좀 좋은 거니까 가져가보자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지금 말씀드린 건 이유는 뭐냐면 어제 델타 항공이 안 빠진 이유가 있어요. 시장이 네. 안 좋았지만 안 빠진 이유가 뭐냐면 어제 제가 설명드렸지만 어제 네. 2%에 나와서 설명드렸지만 델타 항공 CEO가 이미 얘기했습니다. 우리 비행기 안에는 백신 접종 안 한 사람은 안 태울 것 같다라는 예, 약간은 그렇게 하면 굉장히 안심이 들잖아요. 네. 이제 뭔가 느낌이 확실하고 그래서 일단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네. 일단은 그런 부분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사이버 프로퍼티 회사도 똑같이 네. 정부의 방역 자체를 잘 따르고 그다음에 그걸 강요 그러니까 아주 강력하게 추진해갖고 오시는 고객분들한테 피해 가지 않도록 하는 전략을 세웠기 때문에 그런 분을 본다 그러면 조금 더 안전하게 나중에 좀 쇼핑몰을 가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로 짧게 지금 보지 마시고요. 어닝위스퍼스.com 서버 네. 터졌답니다. 서버가 터졌어요? 아 그러면 안 됩니다. 서버가 굉장히 빠른 서버가 아닙니다. 그게 그죠? 왜냐하면 실적 증이 되면 다 들어와서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천천히 보시면 되고요. 네. 자 재미난 거 그림 하나 좀 시작하는 타이밍으로 좀 가져가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미국 샌디에고 대학에서 샌디에고 대학을 제가 가본 적이 없습니다만 샌디에고 대학? 가보셨습니까? 저는 안 가봤어요. 네. 그럼 뭐 저는 아니면 뭐 누구 무슨 아시는 아는 분이 가셨어요? 저는 안 가봤어요. 아, 네. 안 가봤는데 네. 여기 학교에 가게 되면 코로나 테스트기 자동 발매기가 있답니다. 아, 코로나 검진기 네. 같은 게 네. 있어요? 테스트기가 있어갖고 네. 그걸 이제 11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네. 규정에 따라서 일주일에 한 번씩 테스트해라 학생들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 이 기계가 요 기계예요. 딱 해서 뽑으면 네. 딱 나옵니다. 근데 이게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학생증을 내면 나오거든요. 무료입니다. 무료. 나오면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기다란 거 나오잖아요. 아 코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 면봉 달리는 거예요. 아 그거 좋습니다. 그걸 딱 받은 다음에 본인이 넣을 수 있습니까? 난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아니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네. 본인이 넣을 정도로 넣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게 많이 넣어야 되죠. 당해봤는데 네. 거의 목 뒤까지 가거든요. 아, 그 정도의 느낌이었다? 아 느낌이 아니고 진짜. 아 이건 목지요? 이게 아니 쭉 넣다가 그분이 네. 막 계속 이렇게 실처럼 계속 꺼내시면서 넣더라고요. 그래서 언제까지 들어가냐 한 6초 넣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한 15cm는 집어넣는 것 같습니다. 어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본인이 그러면 정포인이 혼자 스스로 넣을 수 있겠어요? 스스로는 못 넣어요. 진짜요? 아니 그렇게 늘 난 여기는 이제 학생들이 자기가 넣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그거 안 돼요. 아 이거는 보통 겉에만 이렇게 그러면 효과가 떨어지는. 다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넣어갖고 네. 그다음에 이거를 학교 시험실로 보내게 되면 네. 12시간 내에서 24시간 안에 결과가 전송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통과돼야지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그런 걸 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심한 걸 보여주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될 것 같아 한국도. 근데 내가 다시 우리 정프리님 말도 들어보니까 안 되겠네요. 네. 이건 좀 어렵습니다. 네. 제가 넣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전 해봤잖아요. 그 당하신 거 혼자 넣는 그러니까. 예. 네. 혼자 자의로 그렇게는 못 넣어요. 저도 싸울 뻔했거든요 거의. 어디까지 넣으실 거냐고 막. 근데 아니 정프로니까 얼굴을 보여주셨어야 돼. 내가 정프로인데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아니 정프로고 뭐 검사를 해야 돼. 하여간
예, 좀 이런 내용도 있다. 네. 재미 삼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실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금요일이다 보니까 네. 제가 왠지 좀 진지하지 않게 방송하고 있는데 재밌으라고 시간을 피곤할까 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피곤한 시간이잖아요. 솔직히 지금 장 시작한 건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요까지 네. 하고 하려고 그랬습니다. 네. 예. 자, JP모건 체이스의 실적이 나왔는데요. 네. 아, 대부분 다 대동소이하니까 대표적인 기업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잘 나왔죠. EPS가 2달러 62센트인데 네. 3.79가 나오면서 잘 나왔고요. 매출도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게 되면 네. 트레이딩과 여러분들이 매매를 많이 하셔갖고 예, 그다음에 IB 거래가 수익이 증가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0%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네. 또 IPO 급증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IPO 한번 도와주면 돈이 굉장히 많이 벌리거든요. 네, 네. 그런 것 때문에 돈이 많이 벌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달에 30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는데 아무래도 예정대로 집행할 것 같다. 라는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사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300억 달러는 굉장히 큰 돈 아닙니까? 지금 한 33조 정도? 네. 네, 그 정도 규모다 보니까 굉장히 큰 규모의 바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대손충당금도 기존에 10억 달러에서 29억 달러까지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안정감을 꾀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니까 아마도 약간 플러스 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다음에 대동소이하게 CT가 좋았고요. 그다음에 좀 안 좋았던 것이 웰스파고였으니까 웰스파고는 빠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좀 늦은 시간이니까 빨리 좀 보겠습니다. 예, 지수를. 아, 이제 장 한번 볼까요, 이제? 네. 퇴근하셔야 되니까 정품. 아, 저는 몇 번 말씀드립니까? 예. 그럼 이거 보고 네. 조금만 기사도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뭘 또 봐요? 아니, 그 기사 조금만 기사요. 아, 갑자기 결국 예. S&P 500은 0.31%가 빠지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다우는 0.58%, 그다음에 나스닥은 0.07인데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애플이 투자 의견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조금 힘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진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애플이 좀 힘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나스닥에 좀 힘이 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폭. 이지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오늘 아마존이 조금 좋아 보이는데 네. 아마존도 힘을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어제 빠진 거에 대한 뭐 반발 매수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강보합정도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페이스북도 굉장히 안 좋았는데 오늘은 좀 힘을 내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역시 1.72% 힘을 내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네. 아, 단순하죠. 예, 어제 그저께 빠지고 어제 올라오고 아니죠. 그저께 올라오고 어제 빠지고 오늘 올라오고 네, 네. 증검다리로 올라오는 거니까 네.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오늘 끝나면 그 다음 주 월요일이 휴장이잖아요. 마틴 루터킹 목사의 휴장이기 네. 때문에 휴장이지만 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날 이제 실적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릴 거니까 네. 아, 나오신 했잖아요. 아니 나오시는 건 네, 그게 네. 몇 번째 얘기하니까 저 때만 벌써 지금 세 번이가 네 번째 얘기하시는데. 아니, 일주일에 두 번밖에 못 보신 분을 제가 어떻게 세 번을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나도 그게 놀라운 거예요. 분명 일주일에 두 번 보는데 왜 나한테 그러니까, 세 번을 들었는지. 그러니까요. 그렇게 일단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아까 실적을 발표한 JP 모건 체이스 실적만 저희 주가만 좀 보겠습니다.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게 네. 왔다 갔다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워낙 그 최근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예, 많은 분들이 더 좋은 실적을 원한 거거든요. 네. 이런 경우는 차익 매물이 나온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CT도 실적 발표했는데 같은 맥락으로 보시게 되면 조금 빠진 2.80이 빠지네요. 좀 많이 빠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웰스파고는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조금 더 많이 빠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4%가 넘는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그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네. 실적이 그렇게 좋은 때는 아닌 것 같다. 4분기가 그러니까 약간 조금 어떤 경계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예, 간략한 뉴스를 좀 보겠습니다. 네. JP모건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네. 디즈니만 설명드릴까요? 디즈니 보니까 디즈니가 이걸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그 1년 동안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 1년 동안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요? 계속 왔다가 그 이용할 수 있는 건. 아, 자유이용권? 예, 님, 예? 자유이용권이요? 자유 그러니까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거입니까? 1년 동안 하는 거? 1년제 회원제 연간 자유이용권? 연간 자유이용권 연간 회원권이라고 그래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있었는데 네. 보니까 이제 작년에 작년에 끊은 사람들 어떻게 10개월 진짜? 동안 못 열었잖아요. 네. 그래서 환불을 해줬답니다. 아, 환불해주고 그래요? 이제 이걸 약간 중지시키는 이런 프로그램이 이제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 그러니까 애뉴얼 패스 프로그램 영어로 치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뭐 연관회원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굉장히 좋은 정책을 폈다고 좀 보시면 될 거고요. 대단한 기업입니다. 근데 돈은 많이 좀 손해를 보겠네요. 그렇진 않나요? 손해 보겠죠. 그래서 주가가 좀 밀리겠죠.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또 많은 분들이 그것도 수익이 잡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일단은 받지 않을 것이고 또 돈을 돌려주다 보니까 이게 조금 주가는 빠질 걸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아마존이 이제 소송을 당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수를 당하고 있는데 어떤 관련한 거냐면 일단 출판사하고 손을 잡고 도서 가격을 뭔가 핸들링한다 이런 건데요. 왜냐하면 지금 전체 그 도서의 90%가 아마존을 통해서 팔고 있거든요. 와. 거의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만약에 책이 뭐 있다고 그러면 부의 대이동도 거기서 팔면 잘 팔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은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소송이 이어지고 있어갖고 네. 네.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뉴스 별로 없는데 그냥 짜내신 거 아니에요? 아니, 짜는 게 아니고 네. 중요한 것만 본 거고요. 네. 중요하지 않은 건 제가 보지 않습니다. 일단 그렇게 보고 테슬라 하나만 좀 섭섭하니까 예, 보고 집에 가겠습니다. 네. 테슬라는 여러분들 올라가죠. 1.3%. 그래서 웬만하면 아. 안 빠지는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예. 원래는 이렇게 막 올라가는 주식들은 그러니까 폭이 크게 올라가는 주식들은 빠지기도 막 팍팍팍 빠지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네. 바뀌어갔고요. 많은 분들이 반성문을 쓰고 계시고 나쁘다 했던 분들이 대부분 다 전환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실제 오늘 제가 하나 안 워낙 이제 시간이 쫓겨갖고 못 보여드렸는데 시간 뭘 쫓았습니까 저희가? 목표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어요. 시간 충분히 드렸잖아요. 아니 뭐 하면 계속 지금 뭐 이따 저한테 뭐라 하실까봐 제가 보여드리지 않은 게 있는데 오늘 네. 투자 의견 제 목표 주가 올라갔어요 테슬라가.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테슬라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아까 보이는 것처럼 애플도 올라가는 투자기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네. 그런 관련 기업들은 오늘 좀 주가 셀 걸로 예상이 됩니다. 시간상 요까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시간? 아니 왜냐면 저도 가야 되겠어. 주차 다 돼갖고 시간.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금요일 이번 주 마지막 시간에 저희 라이브의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코너 마지막까지 지켜주신 우리 장 우석 본부장님 스탬프장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말 장우석 본부장님 장우석 본부장님 같은 분들 덕분에 저희가 진짜 믿고 이렇게 방송을 합니다. 네, 장우석 본부장님 보고 싶으셔서 지금 남으신 분들이 2만 분 정도가 되고요. 네, 금요일 밤에 이렇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과 이제 서서히 또 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전 왜 이렇게 여러분과 헤어지는 게 싫을까요? 맞습니다.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농담이고요. 네. 여러분 한 주 동안 저희 방송 쭉 지켜주신다고 특히 이번 주에 다른 어떤 주보다 더 많은 분들이 더 라이브 방송에 많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뭐 팟빵도 그렇고요. 페이지2앱 또 네이버 오디오 클립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감사한 마음 쭉 저희가 잘 받아서 더 좋은 콘텐츠 만들도록 노력하겠고요. 저희 3프로TV에서 또 기획하는 여러 도서들, 좋은 책들 그리고 저희 좋은 강의들 이런 것들도 놓치지 마시고 필요하신 것들 잘 챙겨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7시 30분에 찾아뵐 거고요. 주말에 또 좋은 콘텐츠들 많이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월요일 아침에 놓치지 말고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사가 자꾸 길어지네요. 눈물이.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